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언제 내리고 안 내렸어요? 아침에. 아침에요? 네. 아, 아침에. 지금 하면 내려가요. 아, 그러니까요. 근데 내리시면 안 된다고. 네. 저기 일단은 변기 안 뜯고 렌즈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진짜 세면과는 저쪽 여기랑 저쪽 이거 써봐야 돼요. 이거 저 뭐지? 이 비대에 달고 나서는 네. 더 잘 내려. 그건 상관없어. 그건 상관없어. 비대하고 비대하고 훨씬 잘 내려가. 비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. 비디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. 그게 돌돌돌돌 물이 막 돌다가 그냥 고여 있어요. 세순대야를 네. 다 잔뜩 받아서 휙 고야 확 좀 더 내려가. 내려가고. 네, 복대. 세순대야 또 보면 또 내려가요? 예, 네, 세순대를 보면 또 휙 내려가. 뭐 수학 되게 약하네 지금도. 예. 네. 안 내려. 뭐야 이거 진짜 차 있구만. 지금 차 있어. 뭐가 차 있어? 마비? 응. 아니 지금도 막힌 거야 지금. 아 막힌 거야? 예. 네, 막혔네. 봉이 뜯어봐야겠네. 물 안 내려가네. 아침 내리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린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은 뭐 막혔네. 저는 또 뭐 내리면 또 한동안은 또 잘 내려간다 그래가지고. 아니야. 내려가요. 네. 아, 그니까 그 물 빠짐이 바로는 아닌 것 같고. 잠깐만요. 아니, 그니까 이거 물이 내려가야지. 빨고 내려가야지. 근데, 잠깐만요. 근데 안 내려가니까. 잠깐만요. 저기 좀 가까워 볼게. 잠긴 내식 넣어가지고. 그러니까 잘 내려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안 내려가는 건 아니죠. 잘 내려올 때 내려간다는 얘기죠. 가끔 한 번씩. 어쨌든 뜯어. 이거. 뚜껑 안에 공사 기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? 봐야죠. 어떻게 막혔는가가 중요한 거죠. 예. 이거 빼고 다시. 뚜껑 들려. 들리죠. 변기 그렇게 막 꽉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옆구리로 물은 안 나오네. 여기 혹시 이쪽으로 물은 안 나왔어요? 아니 물이 약간 샜어요. 그죠? 네. 네, 샐 거예요. 가끔씩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. 변기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. 변기 위에서요? 아니 여기 밑에. 아니 제 얘기는 바닥에 물 안 나왔네요. 바닥에 물이 안 나와. 바닥에 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. 아이고, 여기 또 양반 잡기 시작하네. 그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? 냄새가 나요? 이거 뽑아주세요. 그 냄새가 엄청 많이 나.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막혔을 수 있다는 건 되기도 하죠. 씨, 냄새 바꿔야겠다. 다 갈려가지고, 씨. 여기는 뭐, 세입자예요? 여기 네. 사는 게? 예. 네. 아들.
다운이 안 돼 있고 바로 그냥 행주네. 이거 봐, 물이 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걔가 막힌 거 없어요. 배관이 배관이 아비 차는 거 배아비. 행주관 이렇게 길어. 막힌 게 없슈. 좀 어떻게 해줘? 변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. 변기가 변기 바꿨어. 변기 바꿔 놔서 그래 혹시? 변기는 안 바꿨는데. 변기는 그냥 줬어요. 이거 쓰던 거. 네. 근데 이거를 지금 뭐지? 제 예전에 네. 변기가 막힌 줄 알고 와서 네. 그 뭐지? 그 스크류 있잖아요. 네. 한번 미는 거. 네. 그걸 한번 밀었거든. 네. 너 안을 벗어가지고. 네. 내려가는 거 지금 다운이에요, 이거. 다운인데. 일단 떨어지잖아, 자, 이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1층 잘 내려간다고 했죠? 네. 정화적 풀 전후로 상관이 없다고 했죠? 네. 1층 잘 내려가요. 네, 지금 여기도 잘 내려가요. 그럼 아무 잠깐만요. 여기가 이게 행주관이 바로 그냥 배관을 다운도 안 치고 그냥 바로 옆으로 다니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건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비 차 아비. 뭔 얘기인지 아는데 그걸 하려면 배관공사를 해줘야 돼. 통기밸브를 만들어줘야 돼. 공기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고. 네, 따로 따가지고 옆으로 따가지고? 네, 공기구멍 올려줘야 돼. 근데 지금 물도 잘 보면은 안 내려가요. 예, 잘 안 내려가잖아요. 차 있잖아요. 예. 차 있잖아요. 아, 그 정도는 차 있는데, 그 정도는 차 있어요. 차 있는데. 잠깐만요. 이제 물 많이 고이는 구간 보면 안 해요. 이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. 예. 예, 꺾어서 여기인데. 아니요, 이 정도면 잘 나가는 거예요. 예, 예. 개관은 상관이 없네. 예, 구배는 상관이 없어요. 예. 물 잘 내려가요. 아니, 그게 아니라, 자, 이제는 반대로 시험해보면 알아요. 기다려보세요. 이 상태에서 변기 내려보면 알아요. 아이고, 다 먹고 살아본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니, 전문가님, 모르겠어요. 손만, 이거 해보세요. 코도. 밑에 봐봐요. 밑에 이게 맞았어요? 뭐가요? 뒤에 패킹이? 맞겠죠. 아니 물이 떨어지길래 꽉 안 쪄서 그런 건데. 맞아요. 맞아요? 네. 그걸 안 맞으면 안 되죠. 패킹이 안 맞아요. 뭐예요? 통기밸브를 만들어줘야 돼. 통기밸브. 근데 지금 제가 보자 지금 얘기하잖아. 지금 변기 문제인지 지금 배관 문제인지 보려고 한다고. 정말 변기 문제 같은 그런 거야 지금. 지금 잘 변기 문제가 안 돼. 구조상 지금 변기 문제 가까워서 그런 거야 지금. 이 상태에서도 변기가 안 내려가야 돼요. 똑같이. 내려가면은 통기관 갈아야 되고. 아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. 물 내릴 때 달아갔다 들어보니까 빠졌다면서요. 얘가 안 나가는 것 같아, 성기가. 아니, 원래 약간 배가, 저기 변기들이 있어요. 어디 거야, 이거.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. 변기로 문제된 집도 있어요.
변기 처음부터 안 내려갔어요? 모르시죠 그거? 여기서 와서 그러니까 변기 자체가 현차잖아요. 봐봐요. 물이 안 나가잖아요. 변기 바꿔요. 근데 이거 변기 안에 봐야 돼요. 제가 봤을 때 변기에 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변기 안에 모르시겠어요. 변기 자체가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. 보이세요? 예. 네. 잠깐 나와보세요. 예. 이거 건들지 마세요. 이거 자빠지니까. 어차피 제가 봐도 깨져도 상관없는 경우인데. 어차피 앉혀놓고 해야 돼. 네, 됐습니다. 파이 개는 거 상관없고, 자, 보시오. 언제, 여기 언제 들어오셨는데? 작년. 그때부터 안 내려오고. 올 2월. 들어왔는데. 물이 잘 안 내려오더라고.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거잖아요. 네. 매매하신 거예요, 이거? 네, 아니, 근데. 어떨 때부터 잘 내려가. 어떨 때부터 잘 내려가? 네. 어쨌든 내려가고, 어쨌든 안 내려가고. 아니, 그래서 이제 물 붓고 막 이렇게 살았지. 예, 부면 또 잘 내려가고. 예. 또 부면 또 잘 내려가고. 내려갈 때쯤에 같이 퍼주면. 예. 예. 전형적인 변비. 아니, 아니, 그 뭐야. 아니, 그냥 안 내리고, 예. 물만 퍼도 확 내려가요. 예. 알겠어. 기다려보세요. 변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면 아니까. 잠깐만요. 아, 오늘 또 양말 또 젖었네. 사장님 밑에서 지내시는 거예요, 사장님은? 지금 또 내려간 거지. 지금 이 상태에서도 내려가야 되는 거야. 아, 이게 뭐가 내려가는 거야, 이게. 확실하게 콩 내려가야지. 그래요? 예. 슈퍼 내려가는 거. 변기 자체가 안 좋죠. 변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, 여기가 처음부터 고객님이 사셨다면은 제가 얘기해보면 알아요. 여기도 안 사, 여기서 안 사셨다며, 처음부터. 이 변기 주인 건너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묻는 거예요. 내가 먼저 썼으면 이 변기에서 특성을 되게 잘 알아요. 근데 본 주인이 아니잖아, 이 변기가. 예, 네. 네,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전에 살던 사람이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. 변기도 깨졌네. 그러니까 냄새나지. 변기도 깨진 빼기. 그러니까 냄새난 거예요, 그동안. 여기 보세요. 깨졌잖아요. 여기로 냄새 올라오는 거예요. 이 틈새로. 예. 어차피. 네, 변기 가르세요. 변기 가르시라고. 예. 변기 가르시면 됩니다. 예. 변기 가르시면 해결되고. 특대형으로 가르시면 돼요. 예. 특대형? 예. 경기가 불량이네, 경기가 불량. 네. 경기 불량입니다. 네. 경기가 다 잘 내려갈 거라고 아시죠? 안 내려가는 경기들이 있어요. 그럼 이걸 통으로 사와야 된다는 얘기? 통으로 교체하시면 돼요. 네. 특대형으로? 네, 특대형으로. 너무 비싼 거 안 하셔도 되고, 한 이, 직접 하실 거면 직접 하시면 되고, 뭐 다른 거 맡기시면 되고.
예, 어렵지 않아요. 예, 예. 아니, 손재주 있으시면 다 직접 하신 게 낫지. 이왕이면 변기값이라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. 예. 그건 뭐, 구근님 알아서 하시면 되고. 예. 은근히 실제 아파트에 변기 불량이라고는 아닌데, 이상하게 구조가 희하게 빠진 변기들 물이 잘 안 내려가요. 예. 신축 아파트에도 물 잘 안 내려가는 변기인데요. 요즘에 그 잘 내려가는 변기는 뭐예요? 그냥 이상, 이 모양대로 이걸 투피스라고 해요. 네. 예, 투피스인데, 네. 이거는 중국산 변기예요. 중국산 변기인데, 아, 예. 안에 구조, 물 나가는 구조로 봤을 땐 잘 빠지는 변기는 아니에요. 아, 예. 그 어떤 것에 잘 빠지냐고요? 그래도 그냥 국산 특대형으로 사시면 돼요. 아, 예, 국산 특대형으로, 예. 투피스 특대형으로. 네, 명함 드릴게요. 은근히 가보면, 저 막혔다고 생각하고 가보면, 경기 불량도 은근히 많아요. 더구나 이거는 지금 제가 왜 그랬냐면, 고객님이 여기 사셨으면 모르는데, 이제 와서 이제, 뭐야,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셨다고 하니까. 자꾸 뭐 막힌 거로 생각하게 되지, 안 내라고. 뭐, 뚜껑도 제작도 아니네고. 뭐야, 뚜껑도 제작도 아니네고? 예? 뚜껑도 제작도 아니고. 아까 배가 고프셨네요. 예, 가보겠습니다. 네. 네. 네.